어서오세요. 여기는 개발자리,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요. 여기서 가져와야 되죠. 뷰 디드 로드에서 to let 네,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생각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가져와 볼게요. 메모 스토어 왜안 나오는 거죠? 아, 메모 스토어 얘가 여기서 접근이 안 되는군요. 이렇게 멤버십 타겟을 바꿔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접근이 되겠죠? 네. 메모스토어.shared.load 데이터 불러오고요. 그 다음에 바 템프 딕셔너리 뭐 스트링의 스트링이었죠. 왜요? 오, 귀신이 들렸나? 네, 스트링의 스트링 이렇게 넣고 데이터 불러와야죠. for item in temp에서 지금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. item. 타입 에러. 에러군요. 왜 에러지? 빌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fail. 오. 메모가 없군요. 아, 얘네를 정리를 더 먼저 했어야 되네. 얘도 그러면은 키보드. fail. 오이? 더 했나? 해치웠나? 네, error thrown here are not handled. 처리는 나중에 하지만 뭐 catch fatal error.localization 넣어두고 이렇게 메모 오케이 점 타이틀은 이 iOS 프로젝트와 키보드 익스텐션 간에 이렇게 파일을 공유를 해주기 위해서 해준 작업이었습니다. 넣고 아네 일단은 그러면 안 되지만 싱글턴으로 이렇게 합시다. type analysis 키보드 데이터는 스트링 해놓고 네빈거를 넣어두고요. 여기서 전역 변수를 써서 일단은 돌아가기만 만들어 봅시다. temp dictionary 자 데이터 불러왔죠? 그러면은 카운트는
점 카운트. 뭐 에러가 있나요? 키보드 데이터 대문자군요. 카운트 일 거고요. 10 넣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아이템 sell for at 여기서도 이제 만들어줘야죠. 바 템프 키스 나중에 뭐 정리를 합시다. 지금은 데이터를 불러오고 키보드 데이터 점키 템프 키에 어펜드 키들 이러면 이제 키만 쫘쫘쫘쫘쫘 들어가겠죠? 셋 타이틀은 뭐 키에 인덱스 패스점 로우 이렇게 되겠죠? 오, 돌려볼까요? 안 나오겠죠? 왜냐면 데이터가 없잖아요. 여기서 말고 여기서 해봅시다. 네. save. 자, 문제가 있어요. 무슨 문제냐면요. 여기서 키보드 했을 때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. 나올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자, 우리가 불러오고자 하는 데이터는 여기서 불러올 때는 익스텐션이잖아요. 익스텐션에서 불러오고 그리고 저장할 때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저장을 합니다. 즉, 파일에다가 저장을 했는데 이 파일이 같은 곳에 있질 않아요. 네. 그래가지고, 둘을 묶어줘야 됩니다. 어디서 묶지? 제너럴인가? 네. 여기서 빌드 세팅 이걸까요? 아, 앱그룹스 앱그룹을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. 저는 요 앱그룹을 만들 토큰 네모란 앱그룹을 만들었고요. 얘랑 이렇게 그룹 같은 그룹에 둘을 넣어주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좀 손을 봐야 돼요. 왜냐면 여기는 이제 파일 URL이었잖아요. 근데 이거 대신에 가드 아, 유 어디 갔어? 가드렛 컨테이너 URL은 파일 매니저 디폴트 컨테이너 URL for security application group identifier 네, 그룹 점 com. ysub. 토큰네모 엉망이네 엉망이야. 네. 대소문자도 안 맞고 괜찮습니다. 나중에 고치면 되죠. return 일단은
URL이고 스트링. 얘가 URL을 반환해야 되거든요. 얘가 URL이잖아요. 얘가 그리고 여기는 else가 아닌 데에서 컨테이너 URL. 자, 그러면은 옵셔널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주죠. 그럼 밑에서 터지겠죠? 터지나? 안 터지나? 그쵸? 어떻게 해줄까? 네. 까주면 되죠. 가드렛. 가드렛 아웃 파일. 은트라이 파일 URL. else. return. 이렇게 할까요? 얘도 마찬가지죠. 가드렛 else return 이렇게 build. 오케이. 그러면 실행할 때 토큰 메모로 하면 되죠. 토큰 메모. 실행하면 예 그냥 빌드 할게요. 빌드. 아, 이게 뭔가 시뮬레이터와 뭔가 묶여 있는 것 같아. save AAAA 하고 키보드 어 예스 AAAA 해서 키보드와 그 다음에 요 앱이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를 볼수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에는 얘를 클릭해서 여기에 나오게 해야겠죠? 그리고 뭐 사이즈 좀 줄여볼까요?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